지금 비바 비디오를 이용해서 자막을 넣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바 비디오를 열면 처음에 편집 부분이 나옵니다. 편집 부분을 눌러주시고 비디오나 아니면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비디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나온 비디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해서 완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디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자막을 넣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편집을 눌러주시고 밑에 클립 편집, 텍스트, 효과, 스티커, 다중음악, 사운드, 필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악을 여러 가지 하고 싶다 그러면 다중음악을 눌러서 같이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쭉 눌러서 텍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추가 문을 눌러주셔서 네. 여러 가지 옵션을 저는 다운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보면 이쪽 밑에 오른쪽 하단 부분 주황색으로 된 부분에서 다운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자 쓸 곳을 여기다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 타이핑을 하면 타이핑을 학생들이 그날 수업한 발표 자료라고 써볼까요? 자료 2학년 4반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발표 자료 크기를 좀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좀더 눌러줘서 열치고요. 이 부분은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하단에 있는 체크 표시는 여기에서 이만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주고 추가를 더 하고 싶으면 해당되는 부분에 추가를 더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나라 소개죠.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크기를 줄여서 너무 크니까 크기를 줄여서 지금 프랑스라는 나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 소개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소개 글씨가 좀 작아서 예를 들어 글씨가 쪼개지면 이렇게 눌러주면 프랑스 소개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눌러주시고요. 네. 네,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또 뒤에 부분에서 여기서부터는 역할극을 하는 거죠. 다른 자막을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필요한 자막을 인형극이라고 적어줄게요. 인형극이라고 적어주고 자막을 넣어주시고. 네. Something? Sure, what you see, Kang Min? I heard that Lavelle is a Chinese word.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TV 쇼를 넣으면 여기 다운받은 거 큐트에 또 이렇게 자막들이 또 있죠. 이걸 넣을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넣을게요. 그래서 마무리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자막이 지금 들어간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도 다양한 특수 효과라는 것들이 있는데 특수 효과도 중간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추가를 눌러주시면 러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수 효과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넣어줬고요. 이 부분에 또 특수 효과를 하나 더 넣어주고.
여기 특수 효과를 네 이렇게 해서 특수 효과, 네 특수 효과를 넣어줬습니다. 저장을 하면 되겠죠?